세 가지라고 단정짓지 않을게요. 자, 가성의 종류. 첫 번째. 정상적인 가성. 내 입이 삐뚤어 보이네. 왜내 얼굴이 삐뚤어 보이지? 아무튼 이렇게 하는 정상적인 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성대가 너무 벌어지는 가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렇게 성대가 많이 벌어져서 바람 소리가 많이 나는 가성. 그 다음에 아라는 발음이 되지 않는 가성이 있어요. 허 이런 허라는 식의 그 발음이 나는 가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는 이제 보통 허라는 발음이 드는 가성은 후드 위치가 높고 성대만 벌려서 이제 만드는 가성이거든요. 그런 가성은 높은 피치의 소리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성들. 이거 딱 들어도 피치가 많이 다르죠? 하는 소리랑 이런 소리들. 이런 가성은 이제 높은 피치의 소리를 내기 어려운 가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소리로 구분이 되세요? 여러분, 반응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또? 아, 쪼여진 가성. 가성을 내고 싶은데 가성을 못 내는 가성이에요. 이런 것들. 하의 특징은 혀의 위치가 높습니다. 이렇게요.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아까 낸 가성의 혀의 위치는 어떠냐? 보이시죠?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정엽의 가성은요, 첫 번째 가성류이지만 그래도 후두가 좀 높은 편의 가성입니다. 후두가 낮은 가성은 아니고요. 앞으로 붙인 가성, 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붙인 가성이라는 게 얇게 붙은 가성이에요. 언제든지 소리가 앞으로 나올 준비가 되어져 있는 가성. 그렇지 않은 가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허 같은 가성. 안 나가요, 앞으로.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소리가 이렇게 초점이 없죠. 이런 느낌. 얇은 류의 가성은 가성 자체가 앞쪽에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옆 친구님 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1번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성의 그래서 기본 조건이 목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성 훈련은 그래서 최댓값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도 가성을 낼수 있죠. 이렇게도 가성을 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안에서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성을 낼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가성이 제대로 생성이 되려면 후드를 낮추고 하는 가성이 이상적이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보통 가성이라고 하면 음이 높잖아요. 음이 높은 음을 가지고 후드를 낮추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하진 못해요. 하지만 최대한 낮추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호두가 올라가면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혀의 위치가? 호두가 올라가면서
하나 벌리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을 양옆으로 벌릴 때 후두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모르겠고, 입을 양옆으로 벌리면서 목을 열때 이제 같이 후두를 내려주는 그런 같이 하는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 디훈님 질문 답변 됐나요? 제 얘기가? 어쨌든 그래서 가상 연습을 하실 때에는 정말 손을 안에 넣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최댓값으로 연극애가 들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혀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연극애가 위로 이렇게 탁 들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오케이? 좀 징그럽나요? 혐오스럽나요, 혹시? 영구개를 들어올리는 이렇게 빡 후두를 내리면서 혀 내리면서 영구개를 빡 들어올리는 그런 겁니다. 선생님 제가 혀 뒤쪽을 못 내리는 이유도 후두가 더 떨어져야 되는 건가요? 더 후두도 더 떨어져야 되고 혀 뒤쪽을 내리는 것도 더 있어야 되고 두개다 필요해. 입을 오므리고 가성을 내면 후두가 확 뜨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머금으면서 가성 내면 후두가 내려가네요. 그 이유는 입을 크게 벌리면서 턱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에는 후두를 올리는 그 거상근이 존재하거든요. 후두를 올리는 근육이 걔의 텐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텐션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두가 덜 올라가게 안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올라가죠. 이놈의 후두는. 그래서 후두를 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턱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텐션을 걸어놓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올바른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디훈님? 영국의 허드 위치는 작용 반작용 관계를 알고 있는데 서로 따로 움직일 수도 있나요? 후두가 올라가는데 영국에 들린다. 근데 이거는 와이에 불가능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서로의 작용 반작용의 관계인 것 같아. 정확하게 장담은 못하지만 근데 예를 들어 오픈어민 같은 경우는 후두를 내리고도 영국애를 내려서 허밍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후드를 내리고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성의 종류는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가성에 대해 이해를 좀 하셨나요? 제가 그러면 이제 가성의 실제에 대해서 노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라이언 맥나이트의 가성으로만 노래 부르는 95%를 가성으로 노래 부르는 노래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없지? 여기 있다. 그냥 대충 불러드릴게요. First time I look into your eyes, I'm so heaven. Oh. Heaven in your eyes. 이게 가성만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Everything I did for you was on my mind. 리버브가 없으니까. It should be you, you on my mind. I'd do anything and everything to believe in you. You know how much I need you. You're always, always on my mind. You're more than wonderful. 자, 여기 중요합니다. You 할 때는 진성을 냈고, You're more than wonderful 할때 가성으로 바꿨어요. 리버브 좀 눈치 보이네요, 리버브. 들으셨죠? You More than wonderful, you more than one, you more than wonderful. 이해되셨습니까? 나 진짜 이런 강좌 오늘 처음 하는데 진짜 사람들 너무 안 들어와서 섭섭합니다, 솔직히. 에휴.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기에 열심히 해주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강좌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이요. 브라이언 맥나잇의 Love of My Life. 아니, 잠깐만. 야, 매니저 자냐? 응? 매니저 자? 왜 이런 거 설명 안 해주는 거야? 응? 저 매니저가 조금 건방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벙어리를 1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방진 매니저는 바로바로 응징을 하는 보컬 밸런스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틀러거든요. 제 별명을 누가 지어줬는데 오틀러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와우 More than amazing Baby place of all love Love of my life 가성의 노래입니다. 다시 또 You're so incredible You're so incredible You're so in 다르죠? You so가 아니라 You so가 아니라 You so incredible 아 그렇습니다 예예 예. 반가성처럼 들리기도 아주 예리한 두성을 가성으로 만드나요가 아니라 가성을 두성으로 만들죠 보통 반가성처럼 들리기도 한다라는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되게 한끗 차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가 The irreplaceable love of my life 이러면은 가성 같고요 그죠? 조금만 The irreplaceable love of my life 이러면 좀 반가성 같죠? 되게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성에서 반가성에서 가성에서 반가성에서 그쵸 호흡 소리 차이가 크죠 왜 호흡 소리가 차이가 클까요? 성문의 틈의 간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가성 반가성 두성의 차이는 카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발 강좌를 읽어주세요. 제가 19살 때 열심히 입시 준비할 때이 노래를 레슨곡으로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 가성이 안 나와서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요거 하기 위해서 정말 3달 동안 발성 연습, 정말 가성 연습만 했는데, 아, 정말 가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해라, 계속 하다 보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Maybe she has it, has it' 아니야, 김정호 쌤 누군지 몰라. Maybe she's has it, has it, has it. 가성. Maybe she. 진성. has it. 이렇게. 가성과 진성을 오고 가는 매우 중요한, 추워.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가성. 근데 이제 봐봐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Maybe she's has it, has it 이렇게 불렀다고 해봅시다. Maybe she's has it, has it 이렇게 혹은 자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Maybe she's has it 이렇게 has it, has it 이건 가성이 아니죠? 두개다 올바른 가성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너무 벌어진 가성이고요. 두 번째는 조여진 듯한 느낌에 조여진 듯한 아니라 조여졌죠 실제로 조여진 가성입니다. 잠시만요. 그렇지 너는 2번이 맞지?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성과 반가성의 차이. 이거 아까 했는데. 아까 했는데, 이 강좌. 2번 강좌 못 보셨나요? 아, 가성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사실 지금 가성과 반가성의 차이를 보여드렸죠? 그쵸? 자, 17분. 여러분, 근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지금 다시 시작된 거야. 자, 이거 궁금하신 분, 가성과 반가성 차이. 아까 얘기 다 했죠? 궁금하신 분은 질문해 주세요. 성대가 더 벌어져서 하는 그런 바람이 빠지는 소리와 하 조금 더하 가리키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음색이 나타나는 듯한 그런 소리들 반가성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반가성 She's gone은 반가성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문제. She's gone은 반가성이다 아니다. 스티라트는 두성일까요? 반가성일까요? 여러분 너무 스티라트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 솔직히 리버브 때문에 잘안 들리지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 부분을. 걸 두성 두성 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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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건? Lady, won't you save me? 요거는? 퀴즈. Lady, won't you save me? 반가성일까요? 아닐까요? 반가성? 반가성? 이야, 갑자기 터져나오는 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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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성.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힘들어 죽겠네, 씨. 그쵸? 예상해 볼수 있죠? 잘 들어보세요, 다시. 자, 할 때, 바람이 후,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세 번째, 걸, 걸에서. 강하게 진성 나가고 호흡 나가고 레이 세이 투유는 반가성처럼 들리네. 여긴 다 반가성 같네요. 또 Won't you save me 까지는 제가 듣기에는 두성 같고요. 여기는 반가성 쪽인 것 같아요. My heart belongs to you. 그냥 우 이렇게 가는. 우 너무 쉽게 가죠. 너무 쉽게. 근데 마이크를 받았기 때문에 한끗 차이지만 두성의 단계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굉장히 파워풀한 두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한 끗의 차이로 굉장히 다른 게 들리게 됩니다. 두상으로 쉽게 보면 안 돼요. 정확합니다. 부펭귀님, 굉장합니다. 아래쪽일수록 차이가 심할 것 같다. 정확합니다. 솔라시도. 솔라시도의 소리는 반가성과 두성의 차이가 굉장히 그게 커요. 여기는 지금 도샵, 레샵이에요. 음이. 여기를 두성으로 낼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초반에 레이레 원추 세임이 여기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내는 것 같고, 마허 빌롱 투 여기는 좀 이렇게 흘려보내듯이 이렇게 다시 좀 힘이 빠졌나? 그래서 반가성처럼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타고남이 크죠, 아무래도. 노력하면 되긴 되지만, 타고남이 큽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울리는 것 같은 소리는 마이크발이에요, 마이크발. 마이크발. 정확하게 말하면 스티라트는 둘다할줄 아는 좋은 보컬이라기보다 물론 둘다할줄 알겠지만 제가 보기엔 My heart belongs to you 하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레이 레번 추세이미도 후드를 올리고 굉장히 힘들게 불렀고 My heart belongs to you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다 붙여서 부르기가 계속 그렇게 붙여서 불렀으면 엄청나게 아마 고생을 했을 겁니다. 진짜. 근데 이제 뒤에를 좀 힘을 살짝 빼고 방가성처럼 마이크 바를 받고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 이에요. 죄송합니다. 힘들다. 마이크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씨. 얼굴 효꾼거리네. 죄송합니다. 어쨌든.